예, 국민 MC 가운데 한 명인 강호동 씨가 예전에 그 진행 카리스마를 잠시 내려놓고 특유의 공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눈물이 큰 화제가 됐는데 홍종성 기자님, 한 뭐 프로그램에서 요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시청자 만났을 때 크게 눈물 흘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강호동 씨 하면은 가장 생각됐던 게 어떤 천하장사의 기운을 넣어주는 그런 힘 있는 진행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요리하면서 본인의 어떤 20년 좋아했다는 팬을 만나면서 강호동 씨, 이 천하장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걸 두고 또 팬들도 강호동의 눈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기셨고, 아, 이제는 또 나이 들고 하면서 공감의 어떤 그런 진행 방식을 가져가나 하면서 또 달라진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많이 응원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자, 이런 강호동 씨가 이번에는 말이 필요 없는 침묵 예능이라는 색다른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능인데 말하지 말래. 침묵 예능. 아이, 근데 호동이라 눈밭 좀 하실래요? 눈으로 말해요? 아이쿠텍 침묵 예능 안녕히 계세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뭐 갱년기의 눈물이라고 할 정도로 강호동 씨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이 침묵 예능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의 특별한 사연이 매회 강호동 씨도 마찬가지로 같은 출연자 이상민 씨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데요. 오열하게 한 만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발 영화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가 아니었으면 하는. 아, 기적이 있었으면 진짜. 기적이 왔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머니한테 할 때마다 정말 뭐라 그럴까 또렷했어요. 정말 너무 또렷했어요. 자신의 할머니, 키워주신 할머니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본인은 뇌암으로 이미 수술했습니다. 예, 네. 언제까지 뇌암 수술을 한 그 이제 손자의 화면을 봤는데 최근에 관찰 예능에 좀 지치신 분들이 이런 그 침묵 예능이나 감동 예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어떻게 예능이 말을 안 해 싶었는데 눈 맞춤 방을 마련해 두고 1대1 혹은 1대다로 이렇게 출연자들이 만나요. 근데 연예인 가족도 있지만 정말 보통 시민들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의 프로그램인 게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눈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눈을 마주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서 지금 강호동 씨뿐이 아니라 이상민 씨, 홍현희 씨까지 아주 눈물 쏟으면서 커다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감동 예능이 뜬다라는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